이번에 마성의 남자 역할인데 마성의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상상도 못했는데 와우, 어 프레쉬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마성의 남자라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자꾸 충격이죠. 어 김병철 선배님한테 그 부분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승부욕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이분의 마성은 정말 민혁 씨를 앞서는 그런 더 큰 마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잠깐 봐주시면 예 네, 반갑습니다. 닥터 차정숙의 연출 김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차정숙에서 차정숙 역할을 맡은 엄정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호 연기한 김병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희 역을 맡은 명세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성의 남자 로이킴 역할을 맡은 민우혁입니다. 네, 넘사벽 이런 캐릭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뭐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다 가진 남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아주고 싶은 그런 어떤 모성애를 좀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저도 12년 차가 되었는데 육아로 인해서 예, 우리 엄마들이 그동안 꿈꿨던 그런 꿈들을 좀 단절시키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따뜻하고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에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설정된 것들이 너무 이제 완벽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하지만 이 로이 역시 누구에게 이제 말 못할 어떤 결핍을 가지면서 아 누구나 이렇게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래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 우리와 별 다를 게 없구나라고 좀 쉽게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과 좀 따뜻한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과 많이 좀 상의를 해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성의 남자라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그쵸, 자꾸 충책이죠. 김병철 선배님한테 그 부분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승부욕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 또 병철 선배님과 저의 케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화, 명세빈 두 분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이러는 캐릭터가 어떻게 이 양쪽 배우의 사랑을 다 받는 걸 어떻게 합리화를 시킬 거냐 어떤 배우가 이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 했는데 아 김병철입니다 했는데 아 그럼 될 것 같다. 이분의 마성은 정말 민혁 씨를 앞서는 그런 더 큰 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